캐스 팬브레인 먹어버리면은 메인하고 캐스 팬브레인 먹어버리면 끝나잖아. 하이패스 먹은 지가 언젠데요? 높은 고개 요새 하이패스 쉐얼 콰일라성이라고 되어있네요. 쉐얼 스파이크. 이건 번역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요. 야 뭐야? 아 뛰쳐나온 거야? 뛰쳐나온 거죠? 나 공손답이 왜 없나 했네. 변형이 반반씩 나눠지는데? 렛츠고! 나는 오랜만에 저기 뭐 샤워 좀 해야겠다. 우와 전신 샤워 좋은데요? 어? 안녕 얘들아? 아 여기가 용궁인가? 용궁인가 여기가? 아니 근데 헤스티아 기사를 너무 세게 만들어놔가지고 진짜 뭐 필드 2000명 있어도 이거 300이면 잡으니까 뭐... 그렇죠. 펜토르 개조판이었으면 그래도 아직도 센 애들이 좀 남았을텐데 개조판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얘네들을 거의 슈퍼 깡패로 만들어놨어. 아니 엘라크라이는 공성이 안 된다고. 아니 뭐 못 먹는 거는 아닌데 그냥 해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. 내가 해봐서 알아. 그때 좀 버그가 좀 있었긴 했는데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내가 방송으로 한 적은 없지. 근데 깨면요 그냥 이렇게 떠요. 엘라크라이는 뭐 마치 환상 속에. 아니 그 저기 스포를 안 되겠다. 해봐. 궁금한 사람은 해봐. 어쨌든 아무것도 없다는 건 일단 확실해. 근데 뭔가 메시지가 나오니까. 아스스톤은 안 했죠. 아까 그 굽살림 방송 계속 보다가 저인데.
스페주가 돼요 사람. 스포하지 마. 아우 진짜 니들이 알아서 해라. 마법 쓰는 엘프들. 마법 쓰는 엘프들이면 뭐. 아, 헤스티아 안 사는 뭐야. 너무했다 진짜 드립이. 썩었다 썩었어. 내가 아까 그 뭐야 아침에 몬스터를 한 잔 먹었는데 한 캔? 진짜 못 먹겠다. 토할 뻔했어. 너무 맛없어가지고. 맛이 왜 저래? 맛이 되게 이상하더라고. 너무 막 토할 것 같아 먹다 보니까. 끝났어? 풀어주면 뭐하겠나? 잡으면 또 뭐하고, 그죠? 풀어주면 뭐하고, 잡으면 또 뭐하냐고. 마지막 남은 레인인가? 피니쉬 해버려. 야, 총사령관이 누구냐? 나피크냐? 오케이. 잘 알겠소. 성벽을 향해 돌격! 가루세이팅. 두둥. 오토로 하도록 하지. 내가 뭐 죽지도 않네? 적인 오토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버렸고요. 마지막으로 백적 알마 공작의 부대를 박살을 내버리고 알마 아주 마음에 안 들었었죠.
엘마야 내가 왔다. 쇠기 진영으로. 아 오케이 그거 좋다. 쇠기 진영. 자 까막표 쐐기창 준비되셨는간? 좀더 밀지 좀더 밀지 좀더 밀지. 자 까막표 쐐기창 정면 돌파하겠습니다. 정면 돌파 아 미안 야야야 뭐해 돌파다! 와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와 렛츠고 우와 돌 파 퍽퍽퍽퍽퍽퍽 꺾기 잡아먹기 펴펴펴 야 근데 앞에 막혔어 앞에 선두가 멈추니까 안그래도 돌파력이 이게 떨어지는 말이다 보니까 이 말이 돌격 데미지는 좋은데 돌파력이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 속도가 그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한 명을 밟고 지나 밟은 다음에 가속이 좋아야 돼 그래서 탈출을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안 멈추거든 근데 한 명만 잘못 밟아도 똥 밟듯이 그냥 멈춰버려서 부상이 한 명 있구만 나중에 참수해야겠어 프레드릭이 32레벨이고요 어 그레고리 4세가 44명 43명 잘 죽어요 그레고리 왕은 부활할 공간이 없다 알렉시스 340명 오토 한번 해볼까? 몇 명이 나올 것 같겠나? 오케이 오 근데 오토로 해도 세네? 몰라 헤스티아 기사가 뭐 어떻게 효과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로 해도 세 신기하네 와 용의 기사가 28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이것도 처음이네 오토를 해도 세네요 레벨 비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봐 헤스티아 기사단 전쟁부대야? 팔아버리고 자자자자 이제 필드에 그 깔려있는 오케이 콜 이제 어? 멸마 아!
맞네요. 와, 드디어 엔딩을 봤어. 엔딩 타이밍이 뭐 이러냐고요? 원래 이게 뜬금없어요. 되게 원래 되게 뜬금이 없어요. 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뜨더라고.